롤 재는 유튜브. 자, 첫템 지팡이. 자, 일단 여기선 이즈리얼 페어니까 이즈리얼 사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에코? 이게 바로 이즈리얼이 잡혔네. 이건 사냥의 전율로 갈게요. 일단 에코 올려주고, 이러면 혁신가 빌드업을 살짝 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신지드랑 질리언 요런 애들이 떠줘야 되겠죠. 대검. 오, 떴다. 일단 앞라인 쪽도 살짝 사줬습니다. 신지드 여기선 피관리 하고 싶으니까 요거 팔고 레벨업해서 바리우스만 하나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모렐로 가져와. 자, 궁 한 번만 써주면, 아.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 일단 당장에 혁신가를 쓸 거고, 요걸 빼고 넣는 건데, 뭐 넣을 게 딱히 없죠. 그냥 앞라인 넣는 게 가장 좋아서. 아니면 그냥 나르를 써서, 요런 거 강화시켜줘도 좋고요. 오, 사냥의 전율이니까, 이길 땐 세게 이기죠. 좋아요. 이즈리얼 2성 좋고, 신지드 2성까지 되면 좋은데, 뭐 안돼도 어쩔 순 없고요. 스웨인 팔고, 요거도 팔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요. 다음 라운드 5렙 상점 보면서 조금 더 3코짜리, 뭐 4코짜리 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고요. 노려볼게요. 자, 나르야, 한 마리 잡자. 아, 까비.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음전자 하나 먹어볼게요. 에코 페어 좋다. 암살자는 굳이 넣고 싶진 않고요. 뭐 에코 한 마리를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타격대를 넣는 건데 에코 두 마리 쓸게요. 지금 얘네가 다 강력해져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요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코도 데미지가 나름 준수해서 두 마리 써도 괜찮죠. 요건 이자를 볼 건데 이렇게 팔겠습니다. 얘는 페어라서 이성작이 된다면 올려줄 생각은 있긴 해요. 이번 상대는 용병이라 너무 쉽게 이겼고 4연 패시네요. 잘 모았다. 일단 세게 때려줬고요. 이자 보죠. 타격대도 그냥 당장에 중요한 기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팔고 이자를 봐주는 게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템 세주아니 탈론 애쉬. 이거 다 팔고 이자 보고 싶은데요. 돈이 안 든다면 이자. 아니 근데 템 이거 맞나요? 지팡이 대검 음전자 신지드 이성은 좋고요. 이거 그래도 템을 좀 빼야 되긴 하니까 이온의 지팡이 하나 더 줄게요. 요거는 조금만 더 아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업하고 그냥 나르 두 마리 앞라인을 조금 더 추가시켜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르가 변신만 해주면은 500이 체력 늘어나면서 1200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1코 2성 정도 체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라인으로. 근데 딜도 있으니까 괜찮죠. 신지드 이즈리얼 다 필요 없어 보이고. 여기 지금 루시안 2성이라 굉장히 강력하죠. 이중보급 문제가 2배 휴대용 대장간. 이거 문제가 2배 먹죠. 뭔가 느낌이 좋아. 아, 문제가 2배란다. 이중보급. 아, 내가 죽고 싶었는데. 일단 주권 빌드업 해가지고 진이 버프된 김에 한번 진 살짝 써볼 생각 해보죠. 자, 일단 이중보급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 음전자까지 주도록 할게요. 요거 음전자까지만 주고 일단 마무리 할게요. 오, 왜 이렇게 아파. 자, 지금 어울리는 거 없긴 하죠. 이 판 진할 생각이 좀 높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 좀 사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와, 여기도 너무 센데? 삼쌍발, 역시 쌍발은 좋다. 이런 거 마무리. 벨트 대검 장갑. 일단 모렐로 줄건 거의 확실하고
레벨업 하고 여기 그냥 불츠만 써가지고 최대한 그냥 피관리하면서 팔렙 갈 생각을 할게요. 머위가 제발 그만해. 머위가 그만. 굉장히 애매하네. 메인 요리는 언제 나오는 거냐? 무대가 날 기다린다. 대국은 충분함 정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오 마이 갓. 뱀. 당신을 보호하겠어요. 어머그도 주고 그냥 이중 보급을 풀 활용시킬게요. 왜?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대가를 지불해라. 시작해 볼까? 템을 뭘 줘야 될까? 얘한테 템 두 개 줄 거긴 하거든요. 그냥 덤블조끼에 꼭꼭 넣어놓자. 고물상으로 요렇게 일단 버티면서 진행해볼게요. 일단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3캔쯤 팔고 얘네 정리할게요. 이번 상대 육료들 삼상발. 오 진강체 좀 좋으시다. 자, 징크스 날아올랐고 내려 찍고 약간 서브딜. 그렇지. 자 사줄만한 거는 안 보이고. 그리고 원래 진덱을 할 때 무조건 오역신가를 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이스가 운 좋게 초밥에서 먹었고 혁신가 빌드업이었고 경우대로 막 바꾸고 뭐 진짜 조합 이쁘게 맞추기엔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쓰던 걸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번 상대 오범죄. 오마이갓 자이라. 아 근데 진이 궁을 빨리 쓰니까 생각보다 좀 좋네요. 그리고 서브딜로 징크스 쓰니까 좀 더 좋은데요. NC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얘 주는 걸로 할게요. 아 잠깐만 나 잘못 줬다. 아 예 아까 이렇게 옮겨놨었는데 잘못 줬습니다.
아, 실수했다. 이거 자재기 하나 아껴 놓으려 했는데 얘 나중에 템 바꾸려고. 자, 이번 상대 오혁신과 사시계 대협 이즈리얼 덱. 오, 블루니까 시작하자마자 궁. 블루진 괜찮은데? 아, 근데 빨리 죽는다. 빨리 녹여야 돼, 얘들아. 좀 아쉽죠? 자, 살만한 건또 없고. 자, 이번 상대 사비전 3범죄, 빅토르. 아, 템 너무 좋다. 제발. 사타로 녹여줘, 그냥. 나이스. 잘 녹였는데? 일부러 배치 왼쪽으로 해서 좀, 공각도 이쁘게 해준 거긴 합니다. 과거 일이 또 나와? 이중보급을 극대화시키려면, 얘 죽인 해야겠죠? 미스 포춘. 레오나는 안쓸것 같고요. 자, 레벨업 되니까 할게요. 지금 한 대피라 살살 맞아야 됩니다. 아, 살살 맞으면 죽네. 이겨야 됩니다. 3캔치. 3캔치는 그냥 앞라인 먹는 걸로 써도 좋거든요. 쓰죠. 버신만 안 만나면 좋으니까. 얘들어가자. 아, 나못 졌다. 채팅 보느라. 제발 이번 턴만 이겨줘. 일단 먹어줬고. 거학이라 템 좋긴 해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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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해줘. 그렇지. 둘다 거학이라 좀 좋았습니다. 뭐야. 이? 이번 상대 육료들 삼상발, 징크스 2성이구요. 베이스가 방마저 깎고, 빵, 빵. 같이 맞죠? 앞라인이 단단할 때는 대각선 배치해주시면 진이 궁으로 상대 딜라인 딜러를 물 확률이 생기죠. 살거 없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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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여기 상대로 탐켄치 굳이 의미 없죠? 진짜 의미 없죠, 탐켄치. 한턴 요렇게 하겠습니다. 잠그고. 그리고, 알리궁 왼쪽으로 빼면서, 요렇게 진행. 알리궁 왼쪽으로 빠졌죠? 한 턴만 이겨줘. 아, CC길 맞으면 안 되는데. 라바돈? 라바돈? 라바돈, 라바돈. 아, 근데 여긴 밸류가 너무 높다, 진짜. 오코 2성이 1, 2, 3, 3개? 여기 진짜 세요. 근데 저이판 피갈리가 진짜 안된 판이었는데도 이 정도로 3등까지 올라왔다는 거, 진이 꽤 쓸만해졌다. 라는 소리죠.